주간 증시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는 참 많습니다. 이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참 많습니다. 우선 네. 주말 사이 나온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4년 5개월 만에 한중의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우선 네. 중국과의 좀 여러 주요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중국 총리가 방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네. 한번 보면요. 리창 총리와는 이제 작년에 그 윤 대통령이랑 다른 나라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9년 만입니다. 9년 굉장히 만이요? 오랜만이잖아요. 가까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중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에 9년 만에 중국의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될 기미가 좀 생겼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 간에서는 이제 경제적 교류 확대라든지 뭐 호혜적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중 간의 협력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말을 했고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공동 이익 추구라는 부분을 보면 한한령을 해제하고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좀 원만한 관계를 만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리창 총리의 그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에는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약간 좀 견제하고 상호 간의 뭐 위치를 지키자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또 한국이 의장국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물꼬는 분명히 트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는 완만하게 조금 더 어쩌면 빠른 속도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한령은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기는 해요. 뭐 게임 부분을 보면 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 다시 판호를 받았고요.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게임도 판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국이 이제 국내 록밴드죠. 세이수미의 7월 10일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 부분의 규제가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주가에도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게임주들 굉장히 흐름 좋은데 윤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만난 다음에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주목했던 네. 부분은 라인 사태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올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주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네이버 지분 매각 문제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부분을 한일 외교 관계 비하로 활용될 때까지 문제를 놔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하자 이렇게 밝힌 거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무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을 사실상 뭐 라인에 대한 지분 강제 매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총리가 해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 사태는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한일 자원협력 대화 신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광물이 약간 부족해졌을 때 서로 이제 공급을 좀 충족하자라는 협의라든지 한일 ICT 정책 포럼의 우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일본과 한국이 좀 협업하자 이런 부분을 밝혔으니까 관련 업종에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금일 이제 정상회의가 또 개최가 되죠. 그래서 3국의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뭐 경제나 안보 관련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 이 정도의 의견이 나올 것 같고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북중러 군사적 밀착 관련된 이런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3국이 앞으로 힘을 합치자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어찌되었던 간에 개선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개 그룹의 총수들이 국내에서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도체나 AI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그 부분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경제계 인사가 만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정상회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의제가 될 수도 있을 네. 거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만났던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네. 이재용 회장과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 네, 반도체 부분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협업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코로나19 네. 때 뭐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언급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협업도 앞으로 확대가 되겠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약간 일본과는 가깝고 중국과는 먼 이런 속성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 쪽에서의 투자 확대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보시면 중국 소비주들 괜찮은 흐름들 보였는데 네. 이번 회담 이후에도 소비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중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3국의 정상들이 총수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에서 또 이슈가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한테는 좋은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감론을박이 있어가지고. 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오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강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라도 강제안이 추가가 될 수 있고 네. 인센티브도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오늘 나온 가이드라인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은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상장 기업에 대한 밸류업 공시 페이지가 오늘 구축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미래 사업 계획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공해라.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이런 비대칭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서 투자자들이 너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 저평가를 받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잘 몰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업의 자율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의 목차를 5개 정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목차에 맞춰서 이제 제시를 해라라고 기업의 편의성을 조금 더 도와줬고요. 재무지표도 자유롭게 선정해서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좋은 기업은 매출, 우리가 저평가면 저평가, 우리가 뭐 자산이 많다 그러면 자산, 뭐 배당을 많이 준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확대했을 때 뭐 법인세라든지 배당 소득세를 경감한다던가 아니면 불성실 공시를 했을 때 약간 제재를 유예해 준다거나 특히 밸류업 지수 편입에 우대를 준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펀드가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밸류업 지수에 어쨌든 그 종목이 포함되면 밸류업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니까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제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4개월 후에 14%의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국내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저평가라고 하면 자산 대비 저평가도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도 있어요. 저 PER이나 저 PBR 종목을 보시는 건데 사실 실적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당장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기업들이 완만하게 양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 PER보다는 저 PBR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열려있지 않나.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이런 유통주 굉장히 PBR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요. 뭐 KT라든지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도 PBR 한 0.5배 정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주나 통신주들은 꾸준하게 밸류업 관련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국내에서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죠. 카사, 우주항공청도 문을 엽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한 종목들 많거든요. 네. 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또 탄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청과 함께 탄력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선반영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개청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장기 성장 동력은 뭐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올해 1월에 본회의 통과 후에 4개월 만에 개청되는 거니까 네,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전체 정원은 293명인데 일단 출범은 한 120명 정도를 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인력을 계속 충원합니다. 상반기에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관심들을 끌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우주사업 규모는 2040년 1300조까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업체들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전쟁의 인공위성을 활용하거나 사이버 공격, 고출력 무기 이런 개발에 우주 기술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힘을 많이 주는 사업이다.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을 개발한다든지 내년에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진행한다든지 이 부분이 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 관련주로 뭐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주는 장기 투자 관점의 접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주가 움직인 것은 성장주 강세, 우주항공청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각된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주항공주가 어느 정도가 적정 밸류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주항공주의 네. PER이 뭐 적게는 10배짜리도 있고 네. 100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예측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결국은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고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정말 내가 3년, 5년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우주항공주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는 국내에 대한 주요 이슈들 좀 체크해봤고 이제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엄청 중요하지 않은 시장 지표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네네.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700선 무너졌고 오늘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2700선은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지루한 지수가 이어질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공백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 1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코스피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 8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유틸리티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음식료 업종 엄청나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해결된 부분은 없고 네,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단을 계속 제한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급이 좀 부족하죠. 수급 약화로 인한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되는 이유인데 작년 말부터 국내 증시를 샀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화가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매도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가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 자금인데 개인 자금을 보시면 이제 신용융자가 20조 원까지 육박해요. 그래서 B2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자금이 여기서 더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증시에 들어오기는 어쨌든 어렵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수급 부족으로 인한 지수 견인 동력 약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이로 인한 무역 확대 그리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주는 실적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도 가시성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은 지지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다라는 거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네,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 투자, 에너지, 국방 협력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될 거니까 이 논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수혜주를 찾는다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요일에 그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가 각각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넷마블이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과 또 파괴력, 또 매출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게임주의 밸류가 충분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작 게임이 성공하는지 여부도 보시면 투자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만약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업종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봐야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약간 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강했었던 성장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섹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제약바이오주도 볼 수 있겠죠. 뭐 아스코가 이제 이달 말부터 좀 진행이 되니까 관련해서 기술 발표 있는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FDA 일상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고성장을 보이죠. 비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업체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또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이 이제 일반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범 지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주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모트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핵심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뭐 스마트카 관련된 부품들을 또 생산하고 있는 업체니까 성장주 내에서의 순환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의 시장이 이어지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주,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섹터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잘 체크하신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